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성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1킬 기록 중. 예, 맞서는 신대근입니다. 노란색 저거. 그 양 팀의 그 팀 상대 전적 최근에 그 다섯 경기를 보면은 리스트로에서는 테란이 나왔거든요. 다 박상우가 세 번, 신의 선수가 두 번. 거기서 예, 리스트로가 네 번이나 이겼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테란 카드를 좀 내보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앞쪽에 배치된 선수가 좀 몇 명 잡아줘라. 그리고 최소한 5세트 이상 갔을 경우에 테란 카드가 좀 나오면은 이길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대근이 좀 1승 2승은 최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 글쎄요. 네. 실출전 이건 뭐 모두의 공급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네, 한 명은 압니다. 네, 김양민 감독. 네, 감독은 알겠죠. 그리고 뭐 신대근 선수가 네, 언젠지는 뭐 진짜 김양준 감독이나 이윤달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언젠지 모르겠어도요. 그리고 그날은 이윤열 때문에 이윤열의 검색수 1위 올라갈까 승리고요. 그렇죠. 정말 그 김양준 감독도 이윤열이랑 카드를 그냥 아무 때나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 그리고 완벽한 상황에서 이윤열 선수가 딱 승리를 하는 그런 타임이 꼭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2010년 한번 또 e스포츠가 뭐 예년처럼 확 또 불살아오르게 여기서 이윤열이 나와서 한번 깨줘야 돼요. 아무나 먹고요, 상대편. 자,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요. 네, 그리고 신대건 선수가 최근에 그 박진수 선수와의 경기 때 한번 보면은 네, 굉장히 부유한 플레이를 잘 하더라고요. 네,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그 부유한 플레이는 이 신용오름에서도 굉장히 좋은 테마고, 특히나 신용오름에서 모든 전 지역에 가스멀티가 있는 만큼 신대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 해처리를 펴고 예, 수비를 해내면서 물량을 뿜어낼지 이번 경기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균은 한 경기만 그냥 바로 자기 선수가 돌려보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위메이드의 신노열, 그리고 뭐 이영한, 저거 강한 선수들도 뭐 잔뜩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박성규 선수도 뭐 동생들이, 후배들이 전태아, 전상우 이런 친구들이 좀, 아, 전상우 선수는 동생이 아니고요. 네. 나이가 더 많군요. 팀도 나 이거 뭐 영입 땡이 네, 했습니다만. 예. 팀 짬밥으로 치면은 네,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튼 형이나 그 뭐 막내 동생이나 둘 다 그렇죠. 잘하고 있잖아요. 예. 앞뒤 샌드위치처럼 꼈어요. 지금 낀 세대 되고 있어요. 낀 선수. 그러니까 어쨌든 동료들이 좀 잘해주고 있으면 서로 배울 건 배워가면서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좋은 의미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팀에서 궁극적으로 전상우 선수를 영입한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네, 전상우 선수를 영입했는데 전상우 선수가 성적이 좋아지는데 박성균 선수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건 영입 효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네, 그리고 내부 경쟁은 어차피 뭐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수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지 않아요. 그 뭐 테란의 노베럭 더블 커맨드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변칙적인 전진 베럭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신대선 선수가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은 뭐 대각선인 것까지 치면은 뭐 신대선 선수도 그렇게 손해보는 예, 저그린 장사는 아니에요. 자, 맵을 저그린을 통해 꼼꼼히 관찰하고 있는 정찰하고 있는 신대근입니다. 박성규 선수, 예, 소수의 마린일지라도 이렇게 전진해서 시야 밝혀놓는 모습 굉장히 좋아요. 적극적인 모습. 사실 박성규만 제압해 준다면은 박상우를 고려해보면 박상우가 저구전도 좋거든요. 위메이드의 간판인 저구전도 좋고 뭐 테란자 도치전 다 그랬기 때문에 박성규만 조기에 이렇게 그냥 아웃시켜버리면은 오늘 그냥 웬만하면 이스트로가 5할분도 가는 겁니다. 승률. 네, 그렇죠. 박상우 선수가 그리고 테란 대 테란저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전태양이든 전상욱이든 누구든지 상대해볼 만하죠. 미스터 네, 입장에서는요. 박상우가 야, 토스전이 11승 1패네요. 테란저 9승 10패 이건 좀 그렇고 저구전 5승 1패 테란 박성규만 없죠. 자, 이게 오버로드가 네, 여기서 잡히면 안 되거든요. 지금 SCB를 잡기 위해서 저글링이 좀 다수 움직였고 그 틈을 타서 요거 잡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6번이 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그에게는 그 암만한 커맨드
그리고 털의 위치, 털의 그 건설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기 위해서 오버로드를 좀 예, 저쪽 지역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는데 야, 일단은 잘 놔뒀어요 지금은요. 그러면서 바이오닉 경력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 박성균. 저글링 한 개 정도는 그 테란의 그 앞마당 쪽에 배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오버로드로 시야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테란이 지금 당장에는 아빠 타이밍을 잡지는 않지만 메딕이 나온 뒤로는 한번 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저글링으로 봐줘야 돼요. 네, 그리고 길이 나오는 길이 또 두 갈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찰해야지 시야를 막혀놨는데 다른 쪽으로 만약 길이 오면은 그냥 큰 낭패 볼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목포는 시야를 막히는 거 아니 아니라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병력 규모도 보고요. 아직 스파이는 반밖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네. 드론 생산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네. 앞쪽에 저글링 스피드업 됐다는 것을 압박하면서 보여주고 자신은 드론 생산하고 이런 네, 것이 신대근 선수가 최근에 테란전에서 딱 박지선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패턴이거든요. 자 방어 쪽에 돌을 좀 쏴야겠죠. 신대근 박성길의 병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3의 처리이기 때문에 예 드론이 좀 많은 상황, 좀 부유한 상황. 뮤탈리스크가 빨리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자, 본인 체크 한번 더 봤습니다. 배럭 3개 체크 늘리는 거 봤어요. 예, 일단 빠른 3배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3배럭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대근 선수는 앞쪽에 삼성큰 이후에 추가 성급 콜로니 건설해 줄 필요가 없고요. 예. 아 지금 박성균 선수는 어쨌든 지금 신대근 선수가 성큰을 좀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선택보다는 센터 쪽에 대해 주둔하고 있으면서 머리 빼드기 그 뮤탈리스크의 타이밍을 좀 빼앗아 오는 그런 역할을 머리 매드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밤에 둘러싸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SCB 한 기 정도는 돌려서 저그의 이제, 예, 파이어백도 좋고요. 저그의 추가 멀티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 예, 신대근 선수가 또 3회 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뜨고, 지상군 저글링까지 또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성진 선수는 센터에서 무리하게 마린 메딕이 예, 나와있기보다는 자기 기지 근처에서 추가 병력들이 빨리빨리 와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질 네.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기지 체크 어딘가 하나 더 가져갈 텐데 어딘가 잡고 있어. 와 미쳤습니다. 예. 자 뮤탈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뜰 수 뜰 수밖에 없겠고 한 번에 달려들면 예. 어떡합니까 저 주름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박성균 센터 쪽으로 이렇게 머리맨에 치고 나오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뮤탈리스크가 지금 박성균의 본질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센터 쪽에 있는 머리니 무서우니까 왜 무섭겠어요. 다른 쪽에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머리맨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다른 쪽에 멀티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은 중후반 가도 테랑 못 잡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목표 자체는 빠져나온 머린 메딕을 뮤탈리스크는 상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테란 입장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버는 거예요. 신대근 엉뚱한 데다 지금 병력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신대근 선수 지금까지는 드론 생산에만 취중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글링이 없고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5시 멀티 가져간 이후에 저글링 생산도 해주고 네, 지상군 저 머린 메딕이 상대 좀 해줘야죠. 예. 그럼요. 뮤탈 수비하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저 머린 메딕들은 사실상 잡혀도 상관없어요. 잡혀도 시간을 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상관없는 유닛입니다. 네. 하지만 잡히지 않고 충만 병력까지 이렇게 도달해가지고 같이 뭉친다. 이러면은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끝낼 수 있어요, 경기. 병력 지금 서로 그 분산돼 있을 때 강력 지켜서 해야 됩니다. 신대근 예. 상대 병들을 묶으면 안 돼. 테란인데요. 와, 예, 신대근 선수 강력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 머리의 움직임이 좀 안 좋았어. 덮어요, 덮어요. 너무 흥분했는데요. 네. 지금 그리고 드론이 좀 숨어있기 때문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지금 못 챈 것 같은데 여기 해철이 지어지는 거 봤었으면 센터 쪽에 있는 머리는 그냥 이쪽으로 달렸으면 그만이거든요. 뮤탈리 스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확인했네요. 네. 스캔으로 예. 뭔가 찜찜했거든요. 박성현 선수 방금 전에 마린 숫자가 좀 많이 줄었으면은 본진으로 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 신대근 선수가 3회 처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그린 충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마린 숫자 많지 않다.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쟤네들 신경 안 쓰고 바로 갑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명도 잡아먹나요 신대근? 네,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신대근 선수. 예. 약간 그 박성현 선수도 감각이 좋다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제 10시 라인에도 저글링으로 입구 쪽에다가 좀 세워놓긴 했는데 저글링도 좋아요. 야, 이거 못 먹었어요. 딱 겹치는 예. 시점에 합쳤어요. 예. 그러니까 10시 쪽에도 SCB를 보내봐서 입구가 좀 막혀있다 이런 거를 발견했으면 10시 쪽에 그 멀티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거의 5시만 겨냥하고 있거든요. 5시 쪽에 멀티 가져갈 것이다 요 정도 감이 지금 있습니다. 박성규는 근데 신대근 5시 내일도 생각 없습니다. 돈 투자합니다 이쪽에 방어 쪽에요. 예, 5시 쪽에 럴커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빨리 저글링이라도 좀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은 이 병력에 피해 예, 해철이 지키더라도 뮤탈리스크 이르면서 지키면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네. 어디서 싸울 겁니까? 입구 쪽 지나 입구 쪽. 메딕이 3개나 됐고 럴커가 뒤를 따라 만들어. 약간 느려서 아 업그레이드도 끝났네 지금 공이 너무 했기 때문에 공이 너무 해서 너무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겠는데요. 많이 봅니다, 박 선생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말이 다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병균 참전하고 치가 병균도 합치지 못하고 있는 박상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럭커 잘 잡으면 병균 오래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치고 나왔고. 자, 여기서 어쨌든 시간도 좀 벌었고, 예, 손해를 좀 입혔고, 신대근 선수에게. 지금 당장에 5시 멀티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 정도 말이죠.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어요. 하이브까지 빨리 넘어가서 디팔로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는 박성균 선수가 한번 마린 매직만으로는 이제 공격이 끝났고요. 이후에 또 바로 사이언스 베스까지 또 충원되는 한방 병력이 오기 때문에 신대원 선수는 센터 쪽으로 나가서 저글링으로 저글링과 럴커로 좀 더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네. 좀 필요해요. 아주 적절해요. 스캔 타이밍 딱 뿌렸는데 디팔로 마운드 지금 올라간다. 이러면 계산 딱 나오죠. 네. 탱크도 3개나 나왔는데 바로 나가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지금은 막 3개스가 돌아오기 시작을 신대거리거든요. 최고 위험 그 시점입니다. 아직 디팔로 마운드는 건설 중이고요. 네, 테란의 한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대거 선수가 시간을 끌어보려고 방금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렇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빈지털이 하는 척을 해줘야지. 네, 지금 디팔로 마운드도 중요한데 커너를 뚫어놔야 돼요. 5시에 커너를 뚫어놔야 됩니다. 네. 지금 5시 쪽으로 그냥 달려가면서 박성규 선수가 빈지터리용으로 뭐 벙커 한 두세 개 정도 지어놓으면 5시 멀티만 없으면 저거는 좀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커널 줘야 돼요. 네, 커널 이제 막 건설했습니다만 올 때까지 만들어지겠죠? 네. 아, 6분점에서 그래도 한번 그 럭커가 시간을 끌겠네요. 네. 자, 여기도 벙커가 빈지터리 커널 있어야 돼요. 빈지터나요, 벙커! 아, 무량이 오히려 들어가다가는 예. 아, 그냥 벙커 됐네요. 벙커 됐네요. 일단 다 죽었죠? 시간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었던 빈지터리였어요. 예. 다행인 것은 좀 전에 그 탱크를 좀 끌어줬기 때문에 탱크 3대였으면 좀 위험할 뻔했거든요. 커널 좋아요. 커널 디파일러다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컨슈머 그레드가 한 50% 정도밖에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러면서 박성규는 방금 전에 드라심 나왔거든요. 드라심 보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신대군도 그 드라심 봤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럭커가 좀 더 깊숙이 입구쪽에 배치됐어요. 빨리 먹어야죠. 저글링을 아직 컨슈머 됐어요. 아, 여기 밀리면 끝이에요, 끝. 야, 오늘 박상준 진짜 과감합니다, 예. 네. 마린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예. 아니, 다 보면서 하니까 스캔 타이밍이 좋고, 정찰 나가는 거 좋고, 멀티 위치, 멀티 들어가니까 또 스캔 뿌리고, 뮤탈레스크 뜨기 직전에 센터 쪽으로 머린 메딕 나왔고, 이거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박성규 선수 입장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4시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방어에 벽을 깨지고 합니까? 예, 처음에 애초에 뮤탈레스크부터 시작해서 저그링 럴커, 방금 디파일러까지, 예. 모든 가스 자원을 다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5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 신대근 예,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7시 쪽에 추가 멀티 예, 가져가는 모습 상당히 좋네요. 예, 저 6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예, 5시 반 지역 그쪽 멀티라도 빨리 가져가는 편이 나아요. 가까운데 멀티를 가져가면 그만큼 지키기가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스타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 지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 자, 이 드랍십이 좀 예,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를 발견을 못했죠. 드랍십이 그냥 무혈 입성합니까? 예. 최전선은 지금 7시인데 본진 쪽에만 스커지가 둥둥 떠 있습니다. 7시부터 들어오죠. 저 럭커도 한 기밖에 없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바로 잡히거든요. 예. 스텝 뿌려서. 예. 솔직히 이 드랍십도 막혀도 그만해요. 박성민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본대 병력은 또 정면으로 치고 있거든요. 예. 이미 그 5시 스타팅 멀티를 파괴하는 그 순간 박성균은 승리를 직감했을 예. 거예요. 야, 이 병력들이 승리를 하러 왔지만 예, 커널이 무너지면서 이 병력들은 다시 정면 예, 앞마당 수비를 하기가 힘들고 박성균이 이렇게 되면 예, 정면 공격 더 거세게 들어가도 예. 돼요. 멀티 숫자도 똑같고 테란이 또 제2의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 지금 신대근 선수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아, 멀티 활성화가 좀 늦게 돼서 충분한 개스가 보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진짜 디파울러와 저글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약간 한계가 네. 좀 있죠. 아, 이거 박성균에게 리드를 허용하면 박성균은 거의 안 뒤집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에는 좀 예, 딱 유리한 상황에서 좀 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종종 안 가리고 네. 예, 거침없네요. 오늘은요. 거침없이 박성균이에요. 그거는 그건 좋은데 너무 끌었다는 그 지적사항 이제 최근 대변점에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렇죠. 사실 저한테도 눈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체력 부담을 내 스스로 자초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네. 다음 상대가 또 있는 거고 또 승리를 쟁취해야 되니까요. 여기 넥서스 게임은 경기 끝나고 해체력이 끝나고 네. 다름없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시다 이렇게 해체력이 부서지면 신대근 네, 거의 지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박성균은 자본주의 안정적으로 합니다. 박성균은 SCP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엔지니어링 대회도 일찌감치 건설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된 2위업입니다, 2위업. 근데 저글링은 1, 1업. 이러면은 싸움 자체가 낼 수가 없어요. 아, 4시 아까운데요, 4시. 4시 무너지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어요, 4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4시 역에 네, 메인 해처리가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야, 그쪽에 이제 해처리가 사라져 있었어야지 앞마당 예. 3시 역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이쪽 저쪽 해처리 펴면서 테란에게 정신없이 예, 시선을 끌 텐데. 야, 오, 예, 이제는 박성근이 센터에 그냥 메타니까지 거의 치고 차라리 8시간이라 그 5시 반 지역 그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좀 희망을 바라보는 편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데 박성균 오늘 잘하네요 굉장히. 네. 오늘 이승우 박성균 기살리기 박성균 회복시키기 뭐 이 역할 합니까? 박성균은 힘을 아주 흔적흔적 실어주고 있어요. 네, 보통 전후가 3회 처리 체제면 언제든지 접을 입자가 많기 때문에 테란에게 그 3회 처리로 강요하면서 테란에게 마린메딕을 못 치고 나오게 네, 그렇게 좀 압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신대가는 드론을 생산했는데 박성균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리고 센터에서 과감하게 마린메딕 컨트롤 열심히 해줬어요. 네.